전국에서 가장 큰 충남 교육휴양시설이 2024년 당진 삽교호에 들어섭니다. 충남교육청과 당진시가 휴양시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홍장 당진시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시장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20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안군이 안흥 외항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선박 23척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인양을 완료합니다. 현재 피해 선주의 72%가 인양에 동의한 가운데 이들의 선박을 대상으로 먼저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예술인들의 작품이 거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술인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태안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당진과 아산 각 5명, 천안 4명, 금산과 서천이 각 1명씩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902명으로 늘었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은 31.1%, 2차 접종률은 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589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이 4건, 중증 이상 반응 6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등 일반 경증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김홍장 당진시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일 배우자가 확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20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당진 고대면의 한 교회에서는 신도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김 시장과 배우자는 지난 4일 예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이후 평생 교육시설로 이어졌고 19일 기준 관련 확진자는 모두 7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충남 교육휴양시설이 당진 삽교호에 들어섭니다.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충남뿐 아니라 전국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마다 500만 명이 찾는 당진 삽교 관광지. 이 일대에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교직원들의 심신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공간으로 교육과 연수, 숙박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지난해 휴양시설 예정지로 당진을 선정한 충남교육청은 20일 당진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교육 휴양시설 있지만 규모가 작아서 약 3만여 명의 우리 교직원들의 휴양시설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삽교천 주변에 우리 충남 교육 휴양시설을 갖게 되면 우리 교직원들 또 교육 공동체 전체에 숙박과 또 회의 공간이 마련되어서 좋은 배움과 심의 공간이 될 것이고요. 태안군과 유치 경쟁을 벌였던 당진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지를 보유한 게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충남 교직원의 40% 이상이 몰려있는 천안 아산과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 됐습니다. 당초 우려됐던 대규모 축사 이전 문제도 원만히 해결돼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남은 기간 삽교 관광지 확대 지정과 호텔 등 민간 자본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공되면 삽교촌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삽교촌 국립관광지 일원에 관광지를 더 확대해서 관광지 확충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충남교육청 소속 교직원뿐 아니라 전국 모든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휴양시설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2일 채수한 당진 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감염병인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50%로 높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합니다. 충남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국내 지방정부와 국제사회와 연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 달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인 언더2 연합과도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예술계에도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우리 네. 지역 예술인들 역시 이 여파를 좀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시나 강의 활동 위축되면서 생계까지 지장을 받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예술인들에게 좀 창작의 기회를 주고 또 거리를 꾸미는 이런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각 지역들마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특히 태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모습은 어떤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태안에서 3년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손송현 씨. 코로나19로 수강생 발길이 끊기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지니까요. 제가 너무 우울해하고 집에 가도 웃지를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아침에 아이들 방역 있거든요. 학교에 가서 열 체크해주고. 이런 전국의 예술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이름은 우리 동네 미술. 작가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공공장소를 미술 작품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태안에선 37명의 작품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작품은 태안 시내 2km 구간에 있는 가로수와 전신주에 설치됐습니다. 회화와 공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조롱박이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풍속도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야생화를 여기다가 그린 거죠. 나이 먹은 사람은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애들이라면 이게 이쁘니까. 군청 인근 회전교차로엔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태안 대표 수산물 꽃게와 순항을 의미하는 돛을 형상화했습니다.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내 직접 제작했고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태안이 문화예술 도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누구나 작품을 감상하며 쉴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될 예정. 삭막했던 거리의 변화에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분위기가 밝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작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쪽 태안 읍 시내가 많이 또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데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이번 프로젝트를 반기는 이들은 작가들. 4개월 동안 활동비 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을 위한 창작 활동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지역 전업 작가들이 생계 곤란이 많았습니다. 고향에 자기 작품으로 이 공공미술로 많은 거리를 활기차게 표현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군이 안흥 외항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선박 23척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침몰한 선박을 대상으로 수중 조사와 영상 촬영, 인양 사업자 선정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피해 선주의 72%가 선박 인양과 처리에 동의했으며 우선 동의서를 제출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태안군은 화재 피해 선주와 선원 43명에게 생계비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해 수습과 함께 대체 선박 건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 먹거리 나눔 냉장고인 제8호 해미읍성 꿀빙고 냉장고가 탄생했습니다. 냉장고는 위기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또 이웃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열한 사무국장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이열한입니다. 네, 먼저 이 나눔 냉장고가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눔 냉장고는 나눔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물품을 채워놓고 필요한 사람 누구나 꺼내어 이용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우리 동네 이웃인 식사 해결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 취약계층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시에는 2019년 9월 동문이동 상상플러스 나눔 냉장고를 시작으로 현재 8개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네, 십시일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 나눔 냉장고. 최근에 해미에 8호 나눔 냉장고가 설치됐다고 들었어요. 꿀빙고 냉장고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4월 14일 개소식을 한 해미면의 해미업성 꿀빙고 냉장고는 조선시대 얼음을 보관하는 석빙고의 명칭을 참고하였으며 이름처럼 달달하게 이웃이 이웃을 챙기며 돌봐주길 바라는 해미면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지어졌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나눔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제 냉장고를 채울 수 있고 또 누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꺼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냉장고 관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나눔 냉장고는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시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기부로 이어지고 우리 동네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쌓아가고 있는 나눔의 공간입니다. 각 읍면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지원하고 공동모금회를 통한 연합모금사업비, 동네 이웃들의 관심과 사랑이 담긴 기부, 올해부터 푸드뱅크인 서산카리타스 농수산물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후원과 기부로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눔 냉장고를 2019년부터 쭉 운영을 해오고 계신데 나눔 냉장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각 읍면동마다 상황과 사정이 많이 다르지만 채워지기 바쁘게 바로 비워집니다. 또한 나눔 냉장고는 비워지면 바로 채워지는 마술 냉장고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동문이동 나눔 냉장고에 나눔 한마디에 써 있었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눔 봉사합니다.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 가져가세요. 보기 좋네요. 사람 냄새 납니다. 저도 우유 두 개 가져가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더 좋은 거 채워 넣을게요. 고향에 왔다가 나눔 냉장고 감동이네요. 오늘은 제가 하나 가져가고 내일 두 개 채울게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용하시는 주민들 중 비닐봉투 한 가득 채워가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오전에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셔서 가져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양보하여 달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1인당 품목 제한을 두기도 하며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나눔 냉장고는 2019년도부터 올해 3년 차이며 나눔 냉장고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 등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상의하고 협조하여 좀 더 나은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나눔 냉장고 앞으로 운영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해미면 제8호 꿀빙고가 개소가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제9호인 대산읍의 나눔 냉장고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설치한 나눔 냉장고가 단순 냉장고의 역할을 넘어 이웃의 정과 사랑을 나누고 이를 더 확대하는 주춧돌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개 읍면동 모든 지역에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어 모두 누락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지역 복지 나눔 공동체의 역할을 서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 난다는 주민의 반응이 인상 깊은데요. 앞으로 또 하반기에 만들어지게 될 9호 냉장고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열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에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공중보건의사 10명이 새로 배치됐습니다. 신규 공보의는 의과 4명, 한의과 4명, 치과 2명으로 소아청소년과 공보의의 경우 최초로 배치됐습니다. 관내 소아과가 없는 예산군은 이번 소아청소년과 공보의의 위촉으로 아동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공보의들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되며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와 군예방접종센터에서도 근무하게 됩니다. 예산군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비대면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산군은 스마트폰과 연동되고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해 독거 노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기존 방문 돌봄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기상과 식사, 움직임 등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위급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거노인 비대면 스마트 돌봄 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기사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르면 5월 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전해졌습니다. 출마 선언의 콘셉트는 국가균형발전 또는 대한민국 3대 위기극복족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 지사 측근 등에 따르면 출마 선언 날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5월 2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16일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현 시점에서 할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출마 선언의 전체적인 콘셉트는 양 지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원안 사수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목숨 건 단식 투쟁을 벌였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 고령화 등 양 지사가 주창해온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도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선 캠프에는 친 양승조 개인 문진석 국회의원과 이정문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선 7기 초대 문화체육부지사를 지낸 아소열 보령 서천 지역위원장이 좌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위원장은 삼선 서천 군수와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인 만큼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지사 측근은 좀 더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별 대표성 있는 인물들이 링 위에 올라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충청권에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인물이 반드시 출마해야 한다는 정서가 깔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자 역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도 안팎에서는 전임 지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 경선 출마 선언에 앞서 비서진을 비롯한 정무라인 개편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263만여 명, 전체 인구의 5.1%에 이릅니다. 20명에 한 명꼴이죠. 선천성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의 3분의 1은 사고, 또 절반 이상은 질환이라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일 텐데요. 장애인의 8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 TV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